크로스컨트리 몇 등? 뛰지 않았어요 얘. 1등. 산보. 등산. 야, 얘 왜 이래? 왜 이래? 아, 저기요. 왜 이래요? 네? 안 해봤어, 그거? 청년 씨랑 걸었어요. 청년 아버님이라고 해야 하잖아요. 아저씨 싫어하니까. 아, 그 아저씨는 아니에요. 훈이가 좋아, 웅이가 좋아? 당연히 훈이가 좋지. 그렇게 하니까 훈이가 좋지. 아! 뭐 있는데? 밑에 다 찍혀. 아까 언론사 인터뷰에서 허웅 선수를 금쪽이 같은 친구라 얘기하셨던데. 미치셨어요? 이거 이모티콘 없어요? 아, 그렇지. 무슨 훈이가 좋아요. 오늘 KT로 가. 아! 왜 캐슬을 왜 가? 네가 괴롭히니까 훈이가 좋지. 아, 나 또 내 질문이야. 내 팬이야. 좀 건들지 마. 이 세상에 다 팬이 네 건 줄 알아? 이 팬이 다 우리 KCC 팬이고 내 팬이 KCC 팬인 거야. 알았어. 우리 동현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나 깎아, 씨. 아이고, 30분 걸리냐, 근데? 줘봐. 아, 잘할게요. 이때 선발 제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? 미친 거죠? 허웅이랑 네? 울렸어요. 디저리 알아서 하세요. 운동할 때 듣는 음악 알려주세요. 똑같은 거 했네, 너랑. 이거 듣잖아, 너. 듣는 노래 많아. 뭐 하나만, 하나만 듣냐, 노래들? 요즘 읽은 책은? 책 아니던데요? 고스톱만 하던데. 아, 요즘 최근에 읽은 책. 아까 오기 전에 고스톱 하고 있던데요? 흐르는. 흐르는 강물은? 강물처럼 돼. 대시가 선물해준 책. 나 안 읽잖아, 너 책. 다 읽었는데, 이거. 갖고 왔어? 최근에? 아니, 다 읽었다고. 최준현 선생님 이상이 어떻게 되세요, 이게 주도? 이상이 없는데. 혹시 여자친구 있으십니까? 없으십니까요? 아, 좀 꺼져봐, 좀. 그런 거 좀. 없나요? 여기서 말을 안 하는 여자친구. 아, 좀 꺼져봐, 너는 있어? 없는데요? 하루 때리니까 쫄아요, 제가. 야, 너 과일을 한 시간 척 갖고 있네. 일단 들어갔어요. 깔끔하게 자르죠. 다람쥐냐? 이상형, 이쁜 사람. 팔찌 많이 하시는데 추천했어요. 너 그거 내 거의 무슨 팔찌야? 핑크색 팔찌? 아이스 버킷 챌린지 팔찌라고 3,900원 하나에 그거 사면 다 기부되는 거예요. 기부 팔찌. 훈이가 좋아요, 훈이가 좋아요. 이거 엄청 많은데? 훈이. 너 이거 손에 다 묻히고 누가 먹냐? 짜겠다, 짜겠어. 깎았어요, 형. 강훈이 갖다 드려. 아, 좀 밑으로 좀 내려놔. 아, 기다려봐. 엄청 마른데. 아, 밑으로 내리나, 위 천천히 내리나 똑같아. 아, 좀 보기 좀. 나도 좀 보자. 뭐가 답답해? 난 네가 답답해. 야, 닦았으면 원래 여기 맨 어르신부터 딱딱 드리고 하는 거지, 너는. 네 아가리 언제 들어갔냐? 홍 선수를 웅이 형이랑 본 적 있나? 당연하죠. 맨날 웅이 형이랑 하는데 나는. 네. 그 막 감독님 계실 때. 훈이 형, 단장님 계실 때 훈이 형 훈이도 얘한테 반말하고 얘도 준범이 형한테 반말하고 나도 준범이 형한테 반말하고 준범 어, 촬영이라고 준범이 형이라 하잖아. 훈이랑 준범이 형 거 사진 다 반말해. 친구? 네? 나 친구가 아닌데 아마존에 더 없는 사이. 초이에게 호응이란? 아, 왜? 아, 하고 있잖아. 알았어. 초이에게 호응이란? 알았어, 금쪽이. 아! 담아올게. 아! 훈이 형. 아! 훈이 형이지, 뭐야! 내 거, 내가 지르면 내가 됐다고 하는데, 니가. 뭔 소리야? 아!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아주 하지 마. 좋아하는 프로그램 무엇인가요? 오늘 밤 10시 반, 라디오 스타. 라디오 스타. 오늘. 경기우 KCC 팬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범위는? 다 줄 수 있어요, 얘는. 예? 가방까지. 예? 네, 준영이가 이번에 시합 이기면 SK 때는 신발 한 장 입으실 건데요. 신발 말고 옷이랑 신발 같이 주면 뭔 소리지? 뭔 소리야, 좀 가만히 있어, 좀. 훈이가 좋아요, 훈이가 좋아요. 훈이. 얘가 금쪽이죠, 그거? 우리가 금쪽이야. 너가 금쪽이야. 그 우리 아이와 달라졌을 줄 알아. 옛날에 우리 때 했던 거? 알지. 그 애들이 금쪽이랑 똑같은 애들이야. 근데 너가 그런 애들이랑. 인정? 인정? 나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.
해드릴까요? 혹시 이번 시즌 문신 다할 예정이 있으신가? 어디요? 시즌 전에 다 채울 거야. 어디요? 온몸 다. 여기 다? 아니 오른손 안 할 거야. 원피스의 의미가 뭐야? 아 그냥 한 거야. 내 마음속의 영웅들. 얘는 누군데? 너 아빠 같은 사람. 이 만화에서 대통령이야. 근데 여기 왜 피스인가요 이게? 아! 좀 하지 말라고. 태백 눈매들 마음에 들어요? 너한테 뭐 한다고 너 손댓권 있었어. 뭐? 이거 야 이거 방 좋아하는데 우리 선택권 있었냐? 니랑 나랑? 얘가 그냥 단체 카톡방에다가 얘는 없지. 얘는 말단인데. 김동현 최준명이요. 너 얘랑 똑같은 취급하잖아. 나 말단 취급하잖아. 무슨 소리야. 언제 그랬어 얘가? 너 나랑 같은 취급하지. 우리가 없어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기 FA로 왔어요. 신인 드래프트로 온 게 아니라 난 신인 아니라고.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아 얘 나 지금 어떤 취급해. 똑똑하게 얘기해. 어떤 취급해? 빨아야 되고 똑바로 얘기해. 얘기해? 너가 봤을 때 너랑 해봐. 동기 같지? 솔직히 해 뭐라고? 솔직하게 얘기해 빨리. 동기라기보다는 막내 같지 내가. 야 봐봐 테베 커스 컨트리 얘랑 창영이만 안 되는 거야. 조용히 해. 창영이랑 똑같은 조용히 거야. 조용히 해. 최고차. 조용히 해. 얘가 얘기하고 있잖아. 최고차. 그거 말고 그래 네가 취급하는 우리를 말이야. 무슨 사람을 취급을 안 해 너는? 너 취급하잖아. 빨래 빨래해라. 존중하지. 빨래 과일 깎아라. 빨래해라, 청소해라, 대청소해라. 이런 거 하나하나가 농구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. 아, 청소가 도움이 돼요? 아, 사람들 그러잖아. 웅난이라고 하잖아. 막난이야. 웅난이. 웅난이라고 하잖아. 팬들도. 아. 언제 막난이야? 우리 사람이 그냥 웅난이 해놨네. 야,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, 이거는. 너 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? KCC에서 제일 짠돌이는? 아, 참. 이해를 잘. KCC 제일 짠돌이는 이거 누르면서 나한테. 이러는데? 아니 안 되겠어요. 동현이 형 오즈론도 끝나고 심하게 됐어요. 싹 올라간다 지금. 오늘 오즈론도 끝나고 동현이 울었어요. 싸움에서 싸우면서 같이 울더라고요. 아니 진짜로 진짜로 태백 전지훈련 소감 다섯 글자로 안 한다며요. 근데 너 마지막으로 너 한마디 해줄게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답장을 다 못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혼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. 제 인스타로. 저희 형들이 주였지만 형들 과일 깎아드린 걸로 되게 만족하고요. 되게 재밌었습니다. 네가 먹었잖아. 왜요? 다시. 아니 형 드렸잖아 형들. 네 입으로 재물을 들어갔죠. 내가 응용 큰 거 드리고. 아 빨리. 근데 형들 큰 거 드렸잖아요. 아 너 왜 그래 진짜 계속. 아 일부러 좀 그러지. 야야야야 솔직히 말해. 야 너 공감하지? 형 옆에서 움직이면 살짝 움찔하게 안 해. 아니 대답해! 솔직히 정도 제가 그렇게 하면 한 번씩 웃잖아요. 애쓰는게 태백 와서 형들이랑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. 힘든 와중에도 저희 형들이 이렇게 이거 뭐죠?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그거 해서 오늘 컨텐츠 너무 재밌었고요. 네, 목이랑 제가 했는데 다음에 또 동현이 한번 해주세요. 네, 옆에서 제가 갈고 꺾을게요. 감사합니다. 캐시